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화창한 가을 날씨.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3세대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4세대 신형 카니발 부러워하지 말자 라는 주제로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6년식 올류 카니발, 키로수는 현재 48,000km 정도 탔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이 출고가 한창이지만 3세대 소지하신 분들 한 번쯤 7인승, 9인승, 11인승 뭐 전차량 4인승 승차 가능한 황제 차바 캠핑카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황제 차바 구성 세트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전체 바닥 방음, 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깔리는 모노리움 작업이 금액으로 25만원, 그리고 수납함, 싱킹 수납함 설치한 것이 45만원, 그리고 양쪽에 롱레일, 시트가 전후 이동한 롱레일 설치한 것이 20만원,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는 승차 인원 2인, 즉 전체 인원 4인으로 합법적으로 시트 인증까지 마친 황제 차박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 390만원 해서 세트로는 할인해서 전체 금액 475만원이 기본으로 구성되는 상황이고요. 한 번쯤 9인승, 뭐 11인승, 그리고 심지어 7인승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초간단 황제 침대 시트 조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치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스위치, 아날로그 전동 스위치로 오랜 세월이 흘려도 AS가 없애야 되겠죠. 현재 침대로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상태고요. 마찬가지 침대가 완전히 넘어가도 승차 모드의 방석 부분은 뒷부분이 꺼지고 앞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등판과 층이지죠. 층이지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스위치 조작으로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언더서포트를 스위치를 이용해서 올려주고요. 참고로 팔걸이에는 등판 스위치, 그 다음 열선 스위치,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1750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완성됐고요. 키가 더 크신 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헤드레스트를 뒤로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1850까지도 지침을 할 수가 있고, 벽에는 따로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빼서 바로, 자, 편안한 잠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모션 베드도 있겠지만, 일단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시트는 기본적으로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안전성 테스트를 받아야만이 승차할 수 있는 시트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 차이고요. 아트원에서는 이미 시험 성적에 2인승으로 통과를 했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3세대, 4세대 마찬가지로 카니발의 이 싱킹 공간,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은 복받은 일이죠. 싱킹 공간에는 전기 장치를 추가를 하면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차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품목, 전체 바닥, 그리고 수납함, 롱레일,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전체 세트 구성 금액은 475만원이고요. 나머지 커튼이라든가 요트 바닥, 풀 트리밍, 그리고 전기장치 등등은 옵션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창한 가을 날씨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3세대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소지하신 차주분들께서는 한 번쯤 4인승 초간단 황제 차박 캠핑카 꿈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트원24 채널은 항시
카니발만의 모든 것을 담아 올릴 것이니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하나 중요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아, 전체 바닥 모노림 깔려있고 롱레일 깔려있는데요. 자, 롱레일이 깔은 이유는 현재는 승차 모드의 공간, 충분한 승차 모드의 공간이 나오고요. 아, 이 레바, 수동 레바를 이용해서 뒤로 쭉 시트를 밀 수가 있습니다. 쭉, 쭉, 쭉. 자, 시트가 이렇게 밀려있는 상태고요. 2열의 공간.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2열의 이 넓은 공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용자의 어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침대 시트가 바깥으로 돌출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후석 쪽에 이렇게 리어 텐트를 치고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침대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어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모드도 된다는 것을 추가 설명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면은 가성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